두 번째 도르레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르레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도르레란 어이 아니에요. 도르레에서 어이가 아닙니다. 도르레란 바퀴에 줄을 감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힘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바퀴에 줄을 감아서 힘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도르레의 역할은 일단 기본적으로 힘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힘의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가 뭐냐? 도르레가 여기 있고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방향으로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르레가 있으면 이렇게 걸어서 다른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도 이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혹은 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 물체에 가는 힘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요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뭐다? 도르레의 역할이다. 라는 거고 도르레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움직 도르레와 고정 도르레입니다. 고정 도르레는 말 그대로 고정된 도르레예요. 도르레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움직 도르레는 움직이는 도르레예요. 뜻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두 가지가 일을 할 때 혹은 우리가 힘을 작용할 때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걸 살펴보면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요게 고정 도르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실을 매달아서 줄을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줄을 양쪽으로 내립니다. 실을. 그래서 이쪽에는 물체. 그 다음 오른쪽에는 뭐 손으로 슝슝슝슝슝. 자, 손으로 힘을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체 쪽에는 W의 무게가 걸리고 힘 쪽에 F라는 기호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죠. 이런 게 바로 고정 도르레다. 그리고 움직 도르레는 이렇게 도르레가 있을 때, 자, 파란색으로 그려줄게요. 도르레를. 자, 이렇게 도르레가 있을 때 줄을 감아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물체를 여기다 매달고요. 물체를 매달고 줄을 감아서 이렇게 힘을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힘을 작용해서 위로 들어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면 이 도르레가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움직 도르레라고 한다. 움직 도르레, 고정 도르레. 그러면 그냥 고정된 거랑 움직이는 것만 다르냐? 그건 아니고요. 고정 도르레는 가장 주된 역할로 힘의 방향 바꾸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물체를 들어올릴 때 위로 잡아당기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리는 게 훨씬 편하죠. 우리 체중을 실어서 우린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니까 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편하죠. 고정 도르레를 사용해서 가장 편리한 점은 뭐냐? 힘의 방향을 바꿔줬다. 움직 도르레는 힘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를 줄여줘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도르레는 뭐랑 비교될 수 있냐? 지뢰랑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도르레 같은 경우 이렇게 고정돼 있고 이번엔 반대로 실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물체가 달려있고 이쪽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그러면 얘를 지뢰로 비유를 하면 받침점은 도르레를 잡고 있는 도르레를 받치고 있는 요것이 뭐다? 받침점이 됩니다. 받침점 쭉 내려서 받침점. 그 다음에 왼쪽에 물체가 걸려있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작용점. 자, 이렇게 색을 달리해보면 쭉 내린 점이 받침점. 그 다음에 물체에서 내린 점이 작용점. 그 다음에 힘을 주는 점에서 내린 걸 뭐라고 한다? 얘를 힘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지뢰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물체 작용점과 오른쪽에 손 힘, 뭐 힘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받침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이 작용점. 이게 뭐 무슨 도르레라 그랬어요? 고정 도르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움직 도르레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도르레가 있고 실을 내려서 물체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 실을 이렇게 걸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힘 F.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디가 고정되어 있죠? 자, 실로 매달려 있는 이 위치가 뭐가 되겠어요? 받침점이 되겠죠? 도르레를 잡고 있죠. 요 실이 천장에 고정돼가지고 여기가 받침점.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이 뭐예요? 여기가 작용점. 물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힘을 작용하는 지점이 있죠. 여기가 힘점입니다. 이걸 따로 그려보면 받침점이 왼쪽 끝에 있고 물체가 중간에 올려져 있고 손 힘을 작용하는 점이 오른쪽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받침점 작용점까지 거리보다 받침점 힘점까지 거리가 더 멀죠?
그럼 뭐에 이득이 있어요? 힘에 이득이 있죠. 적은 힘으로 오케이. 이득이 있다. 대신 뭐겠어요? 얘를 들어 올릴 때 그러면 거리에 손해를 보죠.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물체는 요만큼밖에 안 움직이지만 물체는 아 힘은 어떻게? 손은 많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거리에는 뭐다? O, X, Oop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되면 어떻겠어요? 여기서 똑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힘의 이득이 없고 거리에도 이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의 이득이 있고 거리에 이득이 없고 뭐래요? 힘의 이득이 있고 거리에 손해를 본다. 그러면 결국 하는 일은 얼마?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도르래,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의 차이고 그러면 움직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결국 뭐예요? 힘의 이득을 준다. 대신 거리에 손해를 입힌다. 그렇지만 일에는 이득이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 그러면 이 움직 도르래는 위로 잡아당기니까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다가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네. 다시 여기다가 고정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다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아래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고정 도르래는 힘의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고정 도르래로 방향 바꿔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 편하게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 이런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를 가볍게 들어올린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약용이 형이죠. 정약용 형이 이 거중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화성을 짓는데 수원에 있는 화성을 짓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움직 도르래 역시 힘의 이득을 주지만 결론 일에는 이득이 없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경사면 빈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